제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송 소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던 토지인데요. 다시 한번 이제 정리가 잘 돼서 소개를 해드리러 나오게 되었습니다.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귀포시 토평동이 되겠습니다. 네, 토평동은 이제 굉장히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가늠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본 토지는 여기 516도로 예, 붙어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화물 물류창고 이런 곳도 많이 있고 카페 이런 상가주택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류의 건축을 하시면 딱 좋을 만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. 현황을 말씀드릴게요. 일단 토지의 면적은 564제곱미터 170평이 되겠습니다. 적당한 면적이 되겠고요. 지목은 과수원입니다. 하지만 1000제곱미터가 넘지 않기 때문에 타지역군도 매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. 그래서 건폐율 20% 용적률 80%가 나오는 곳이 되겠고 4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. 한라산도 굉장히 시원하게 잘 보이는 조망권을 보여주고 있고요. 건축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전기상수도도 있고 오수관이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. 가까운 버스정류장 걸어서 4분이면 가실 수 있으니까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. 가까운 바닷가가 차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어서 중산간 쪽에 위치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한라로마트가 차로 3분 정도 걸리고요. 민속 5일장이 차로 5분 정도 걸립니다. 서귀포 산업과학고가 차로 2분 정도 걸리고요. 가까운 토평 초등학교가 차로 5분이면 가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공항에서는 차로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. 자, 그러면은 본 토지의 자세한 현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이렇게 평평한 요 토지가 되겠는데요. 일단 주변부터 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마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붙어 있는 땅이 되겠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보면 여기가 4차선이죠. 예. 이 4차선에 붙어 있는 네. 이 4차선에 붙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. 바로 이제 여기니까요. 예. 그래서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과 4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그런 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바로 앞쪽에는 타운하우스 단지가 되어 있고요. 옆쪽으로는 화물 물류창고가 되어 있습니다. 그 얘기는 무엇이냐? 일단은 주택 용지로서도 괜찮고 그리고 저런 사업용 부지로서도 괜찮은 땅이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차들도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저쪽 지금 바로 앞에가 삼거리인데 저 삼거리에 오수관이 있다 그래요. 그래서 오수관을 땡겨 오시려면 저쪽에서 땡겨 오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고 있고 저쪽으로 가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마을 안쪽에서
토지를 진입을 해야 하지만 지금 이렇게 4차선에서도 진입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시면, 네, 이런 거를 조금 더 보강해서 잘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요쪽을, 네, 뚫어가지고 여기 지금 보니까 새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, 그죠? 네, 딱 보셔도 색깔 차이가 나죠. 네, 여기를 또 다시 정돈을 해서, 네,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토지 모습은 뭐 드론으로도 보시니까 제가 일단 현황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서 왼편으로 보면은 바로 한라산 조망이 보입니다. 오늘 좀 날은 맑은데 안개가 좀 끼었는지 미세먼지가 좀 있는지 좀 흐릿해요. 한라산은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. 본 토지는 이제 삼각형 모양의 토지가 되겠습니다. 지금 계속 제가 토지 모양은 보여드리고 있고, 일단 예전에는 이제 묘가 한 개 있었습니다. 예, 그래서 아무래도 좀 꺼리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묘 이장에 가셨어요. 예, 묘를 이장에 간 상태여서 지금은 묘 없고, 그리고 그 묘가 묘적계가 있는 묘가 아니고 없는 묘이기 때문에 그냥 온전히 삼각형 토지를 매입하시는 거다. 저기 보면은 이렇게 파간 거 보이시죠? 예, 그래서 묘는 없는 상태다. 온전히 이렇게 땅을 다 쓰실 수 있는, 네,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, 여기가 이제 삼각형의 꼭지점 정도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형의 토지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뭐 이쪽은 아무래도 건축에는 조금 삼각형 모양이다 보니까, 예, 주차장 용도나 어떤 정원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저 앞쪽에 이제 어떤 상가주택이나 그런 거를 건축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차 들어오기는 너무 좋죠. 예, 4차선 도로에서 바로 이렇게 마을 안길로 들어오면 되니까 마을 안길도 상당히 넓어요. 예, 그래서 차 진입하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앞쪽으로도 뭐 토지 개발을 해 놓으려고 하시는지 좀 닦아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예,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, 네, 이렇게 좀 잘 정돈된 토지도 바로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, 뭐 타운하우스 단지도 있고, 그리고 이쪽도, 네, 잘 되어 있는, 네, 조건이 굉장히 좋은 그런 토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이 자리,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, 어떤 사업용, 예, 사업용 건축을 하셔도 괜찮고, 사실은 여기를 단독주택을 짓기에는 조금 평당가가 좀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을 짓기에는 좀 비싼 땅으로 보여지고, 네, 어떤 그런 상가주택이나 사업용 부지로서 딱 적당한 그런 토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. 토지의 조건은 뭐 4차선 도로에 붙어 있고 마을 안길에 붙어 있고 전기 상수도 있고 오수관 조금 떨어져 있고, 예, 굉장히 편안한, 네,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본 토지의 자세한 현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 번 더 꼭 한 번 더. 네, 뭐 주변에 일단은, 예, 다양한 건축물들이 건축이 되어 있어서 어떤 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토지가 상당히 많이 변할 걸로 생각이 돼요. 예,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런 어떤 5.16 도로에 붙어 있는 사업용 부지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눈여겨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귀포시 토평동 5.16 도로에 붙어있는 사업용 토지 매매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